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45페이지죠. 무효화 취소에서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할 건데, 무효화 취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다른 부분과 결합이 돼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자, 일단 개념입니다. 자,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됐는데 효과가 없는, 그래서 불성립,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효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모든 책임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법률 자체가 무효라면 이행 전이라도 이행할 필요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뭐 표현대리니 문건대리니 이런 것들도 그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아예 무효인 경우라면 표현대리니 문건대리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할 것을 전제하니까요. 또 여러분 또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도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만약에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고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만약에 이행을 할 필요 없는데 했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 무효원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물권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로 반환받지 못하니까 상대방 측의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효의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의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만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두 가지 무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 뭐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 뭐 원시적 불능, 뭐 이런 것들 다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걸꼭 바닥에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무효행위 전환이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식행위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됩니다. 뭐 인지,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쁜 짓이기 때문에.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어차피 나쁜 짓이기 때문에 전환이 될수 없다,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뀔 수도 없는 거죠.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나오는 거죠. 무유행의 추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불가능, 추인할 수 없는 무유인 법률행위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추인할 수 없어요.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는 건 쉬우니까 최근에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인 전환은 인정이 된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유의하실 게 이 경우에는 소급하진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죄 법률행위입니다. 요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그 효과 각오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외로 많지 않죠.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능하고요. 아예 처음으로 들어간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로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로 나는 확실하게 정리해 두신다면 시험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독립된 문제를 출제가 될 때 좀 까다로운 문제를 내고자 할 때는 유동적 무효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배운 뭐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그 다음 오늘 이번 시간 정리할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그 거래는, 그 매매는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 다음 이외에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죠.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재는 효과가 없는 거죠. 무효죠. 다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조심할 것은 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나 시기는 뭐가 없습니까? 소급효가 없다. 소급효가 없으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유효한 것이고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유효한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것과 함께 기억할 것이 뭐죠?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지목이 전인 경우나 답인 경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돼요. 발급 안 받았다 그래서 매매가 무효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이미 유효한데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못할 뿐이지 거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 항상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적 무효를 정리할 건데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차이점은 있지만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인 거죠. 그러면 다른 무효와 뭐가 다르냐?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뭐는 유효하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한 거죠.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합니다. 자, 중도금,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급을 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것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면 이제 계약금 계약도 무효니까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확정적 무효가 되면 중도금도 지급된 중도금도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요 두 가지가 유효한 것은 아직 이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만 유효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무가 있습니까? 상대방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이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강제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방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는 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소송 등으로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다, 강박이다, 제한 능력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를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타죠. 기타에서 정리할 것은 첫째, 지정해제죠.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지정이 해제가 되면 이제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이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먼저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거죠. 자,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토지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라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예외. 다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확정적 무효가 되면 요 계약금 계약도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되고요.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되고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할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성이 인정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불허가 처분이죠. 자, 불허가 처분이 있다면, 이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면,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허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또, 허가 절차를 쌍방 모두가 거부해요.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인데, 쌍방 모두가 안 하겠다, 쌍방 모두가 피하자 이렇게 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교재는 250페이지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 박스를 보면 되고요. 요 취소에 대해서도 좀 깔끔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개념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자, 취소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하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유동적 무효를 정리했고요. 지금 뭐죠? 유동적 유효를 정리할 건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입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일단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무효니까.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거는 선의 상대방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고 악의 상대방은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선이냐 상대방이 악이냐에 따라서 그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현존 이익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학원비를 지출하거나 이렇게 건전하게 사용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고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봐야죠. 자, 취소 사유입니다.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자 간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하는 사표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네 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조심할 것은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면 보호되는 거죠. 근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죠. 자, 취소권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취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효를 정리할 때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공부 안 했어요. 왜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인 거예요. 무효는 아무나. 근데 이 반에서 취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취소권자죠. 누가 취소할 수 있냐?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신원칙상 인정되는 금반환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아저씨 저 미성년자거든요.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독자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착오를 당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제한 능력자와 요 의사표시자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법정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에 관한 절대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가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의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추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였잖아요. 왜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인데 일단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원인이 소멸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인이 소멸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는 거다. 미성년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년자가 된 후에 비로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는 그 본인이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묵시적 추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곳으로 뭐가 되는 거죠? 추인이 되는 거고,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이런 행위를 해야 비로소 추인인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입니다. 아, 실제로 이게 보시면 전이경 담치강 이렇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분도 계시는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 이행도 이행이죠. 이행의 청구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입니다. 경계도 이행. 경계는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기 때문에 경계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고요. 그래서 담보 제공도 왜 하겠습니까? 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행인 거죠. 강제 집행도 왜 하겠습니까? 이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인 거예요. 그러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와 넓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고, 이 법정 추인인 이 행위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추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이행의 청구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죠.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 당한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법정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상대방입니다.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취득한 권리를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이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에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근데 제척기간의 경과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행사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기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자, 언제 추인할 수 있죠? 원인이죠. 그래서 취소 원인이 종료된 때, 소멸된 때부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요 두 기간 중 어느 거나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에서는 요 3이나 10과 같은 숫자보다 앞에 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요 앞에 말을 바꿔요.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이 아니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요. 두 기간 중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